자, 이제 서두는 이렇게 끝나고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제 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인데, 제1장 행정에서는 처음 나오는 부분은 통칭이 부분이에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 드리고, 자, 제1편 행정에서는 통칭에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안 돼요. 아, 그러면 먼저 이제 행정, 제1장 그 행정 첫 페이지 봐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행정관념이 성립인데, 간단히 제가 내용 이론 정리하고, 책을 간단히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지만, 시험 나올 부분은 꼭 판서가 필요한 부분은 판서를 합니다. 판서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될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고, 책을 간단히 정리할 부분은 책을 정리해서 이렇게 빠르게 약 40강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우리가 제1장 행정인데, 여기서는 통칭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맨 먼저 여러분들 제1절 행정관념이 성립이 있죠. 자, 행정관념이 성립이 있죠. 요부터 차례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것은 별거 아니고, 자, 우리 행정관념이 성립인데, 근대 국가에서, 자,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그렇죠? 자, 근대 국가죠?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자, 뭐를 해요? 자, 그죠? 권력 분립을 하죠. 예, 권력 분립을 하게 됩니다. 자, 권력 분립하면, 몽테스키외의 상권 분립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이거 뭐, 시험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것에서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에서 국가 작용, 보시면, 국가 작용이 행해지죠.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그 작용. 그렇죠? 예, 바로 국가 목적적 작용이 행해지는데, 맨 처음에 보세요. 자, 권력 분립, 상권 분립에 의해서 맨 위에 입법 작용, 행정 작용, 사법 작용이 행해져요. 자, 그렇죠? 이것이 국가 작용이에요.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한 국가 작용 활동 같은 말인데, 자, 제1이 국가 작용, 자, 입법권의 입법 작용. 제2의 국가작용, 행정권의 행정작용, 제3의 국가작용, 사법권의 사법작용. 이렇게 해서 이 행정이라는 관념은 바로 입법과 사법과 대비해서 이렇게 행정관념이 드디어 성립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근대국가에서. 그렇죠? 이렇게 간단해요. 요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기초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 한번 쭉 사회 보듯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존 로크의 이권 분립이 있다가 이렇게 몽테스키외의 상권 분립에 의해서 오늘날 입법, 행정, 사법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념이 이때 비로소 성립했다는 거. 자, 그러면 행정관념은 이 권력 분립에 근거해서 행정관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쪽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쭉 나오는데, 그렇죠? 먼저 권력 분립 이론, 뭐 고전적 권력 분립 이론, 존 로크의 이권 분립,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뭐 나와요? 몽테스키외의 상권 분립이 나오죠. 시간 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뭐 몽테스키외 다음에 뭐 핵심 사항에서 권력 분립주의 이론적 성격 나오죠. 원리, 궁극적 목적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헌법상에서 헌법에서 처음 잘 나오고 우리는 거의 안 나와요. 그다음에 방금 이번에 이제 현대적 권력 분립 이론이 수정되는데, 자 우리가 근대 국가에서의 상권 분립은 이렇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엄격하게 분리돼서 엄격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어때요? 권력이 융화해요. 현대 국가에서는 권력이 이렇게 융합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봐볼까요? 현대 국가에서는 자, 우리 입법부죠? 입법부. 우리 입법부의 입법. 자, 행정권의 행정. 사법권의 사법인데. 자, 왜 현대 국가에서는 권력이 융합되는가?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이 융합되는가?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이 융합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 구조,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 기능, 국가 기능의 변화, 국가 기능의 변화예요. 이거는 시험 안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팔짱 끼고, 아, 이런 내용이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개념이다. 아, 이건 용어의 개념이 이거고, 아, 그 다음에, 체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험 나오는 부분은 제가 강조할 테니까 그쪽 부분은 열심히 보시고, 이건 기초 개념, 기본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면 우리가, 그렇죠? 오늘날 어떠세요? 자, 현대국가에서는 이익단체죠. 우리가 보시면 이익단체가 많이 출연됐죠. 이익단체, 각종 이익단체 출연이죠. 그 다음에 정당이 출연.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 구조가 변하고 권력이 융합됩니다. 자, 보시면, 특히 정당, 이익단체 보시면, 정당 봐보세요. 자, 우리 다수당, 국회에서 다수당이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이셨죠. 이분이 바로, 그죠, 입법부에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이분이 대통령 나와가지고 당선되셨죠. 바로 입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서 당의 대표가 이렇게 행정부 수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권력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 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죠. 당은 입법부에 우리 새누리당을 말하고 이때 정은 정부를 말해요. 이렇게 해서 권력이 융합되고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도 보세요. 국가도 봐보세요. 국가 기능이 변화. 자, 우리 행정국가화 현상이 있어요. 행정국가화 현상.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 중에서 이 행정부가 강대하죠. 예, 행정부가 강대해야 돼요. 즉, 오늘날 어떻습니까? 행정국가, 즉,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그죠?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가 강대해야만이 복지국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공무원은 약 100만 명이 되죠, 현재? 입법부 공무원 몇천 명 안 돼요. 국회의원 포함해서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사법부 공무원도 다 합쳐봤자 뭐 만 명도 안 됩니다. 다 보시면 다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약 100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히 보시고 이런 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 권력분립에서 이론에서 뭐 국가 기능이 변화 나오고 사회 구조의 변화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르벤슈타인이 권력분립론을 하고 그죠? 케이기의 포괄적 권력분립 이론이 간단히 이거 개념만 알아주시면 돼요. 더 이상 시험 안 나오니까 헌법사항이고요. 예전에 한참 10여 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지금 내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현대국가에서 이런 두 가지 원인에서 권력분립이 변질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 권력분립에서 르벤슈타인이죠. 르벤슈타인이 동태적 권력분립 이론. 자, 르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 이론. 요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요 보시면. 자, 동태적. 우리가 근대 국가에서의 권력분립은 정태적이었죠. 정태적. 1대1대1이 권력분립. 똑같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나눠서 1대1대1. 우리 사진 찍듯이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 모습은 정태적이죠. 그죠? 그런데, 자, 현대적 권력분립에서, 자, 국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요, 똑같이 공이, 자, 정책을 결정하고, 두 번째가 정책을 갖다가 결정했으면 집행을 해야겠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했으면, 이에 대해서 통제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국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더라.
입법, 행정,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벤슈타인이 동태적 권력분립이론 간단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케이기 포괄적 권력분립이론, 그렇죠? 이거 간단히 이름 정도 하고 내용 그냥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나오기 힘들고. 자, 드디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통칭이에요. 제 2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축하할 여러분들, 오늘 첫날 그 강의니까 어떻게 돼요? 가볍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누가 공부를 하는 학생인가? 자, 책장을 넘기고, 자, 정독보다는 통독으로 오셔야 돼요, 통독을. 왜 통독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교양 과목인 영어, 국어, 국사 같은 경우는 그 기초 개념하고 치기가 다 잡혔기 때문에 바로 내용 정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돼요? 기초 개념부터 들어가거든요. 기초 개념이 이해되고 그 체계를 파악했을 때 드디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돌리면 시작이 반이라고 자, 한 번 딱 그 공부를 들어가시면 시작이 반이라고 법과목은 바로 반이 끝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까지 자, 개념과 그 체계 위주로 해서 쭉쭉쭉 넘기셔야 돼요. 넘기시고 한 번 쭉 하시고 두 번 다시 개념과 책에 이어지고 세 번째 딱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 내용 정리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도 가시면 지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면서 하십시오. 놀면서.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8시간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적당히 잘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좀 해놓고, 이름들 해놓고, 이제 통칭행위를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지우고, 통칭행위는, 우리가 시험에서 늘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칭행위를 정리 잘 하시면 되고, 일정에서는 거의 통칭행위에서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자, 통칭행위 제가 개념 볼게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개념. 법학은 개념이에요. 개념 법학을 하기 때문에 실정법 해석학을 하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개념하고 체계만 잡으시면 개념 이해, 체계 파 바로 그냥 반 다 끝나는 거예요. 반 이상 예. 시작이 반이죠. 딱 반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통치행위를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개념을 갖다가 중시합니다.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죠. 자, 통치행위인데 이 개념을 갖다가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짧게 할게요. 자, 통칭인데 우리가 아까 보셨죠? 이 통칭이는 봐보세요. 그 개념을 보시면 보통 국가 작용과는 구별되는 행위예요. 자, 보통 국가 작용 뭐예요? 자, 보통 국가작용이면 제1위 국가적인 뭐죠? 입법. 제2위 국가적인 뭐예요? 행정. 제3위 국가적인 뭐죠? 사법. 사법작용. 이 보통의 국가작용인 입법, 행정, 사법작용.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와 구별되는 행위를 이런 보통이 국가적인과는 구별된 행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 통치행위를 다시 제가 이 개념 보셨죠? 그러면 이것은 국가 최고기관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말해요. 국가 최고 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자, 뭘 해준다? 사법 심사 누가 해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법은요 법을 판단하죠.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기관이 이 법을 집행하고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했는데 국회가 지정한 입법 법률에 위반되었는가
위반되었으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자, 국회가 지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적법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그렇죠? 자, 이런 사법심사, 국가 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책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행위는 제가 별표 하나인데 일장에서 통치행위가 나올 가능성은 많아요. 하지만 출제 빈도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별표 하나입니다. 자,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해요.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법심사 배제예요. 꼭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법심사를 배제한다. 요거고, 처음에서 잘 나오는 것이, 자, 그러면 국가 최고 기관이라잖아요. 국가 최고 기관 누구냐? 요거 잘 나와요. 국가 최고 기관 누구냐? 자, 보통 대통령이에요.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보통 통치행위를 합니다. 자, 대통령 해당되고요. 자, 이때 국회도 일부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은 통치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통치행위 주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 주체. 자, 누구라고요? 자, 잘 보세요. 우리 대통령과 국회는 정치기관이죠. 정치기관이니까 통치행위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법원은 비정치기관이에요. 비정치기관이 통치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정치기관이죠. 그런데 주로 통치행위 누가 한다? 주로 대통령이에요. 국회가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한해서 합니다. 자, 고도의 정치행위다. 즉 보통 국가적인 이런 행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국가최고기관의 고도의 정치행위는 사법심사를 배제한다. 다 끝났어요. 통치행위 개념. 이것만 아시면 이제 그 나머지는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너무 이렇게 막 벗까먹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시는데 효자 과목. 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제2절 통치행위 개설 부분 나오죠? 통치행위 의의가 나옵니다. 개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권력분립과의 관계 보세요. 양가로 2번 권력분립과의 관계. 요게 그 뜻이에요. 권력분립과의 관계 뭐예요? 권력분립에 한다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자, 입법이 입법인 법률. 법률이 집행행위인 이 행정이죠. 이 행정이 입법에 위반됐을 때는 이렇게 사법심사의 대상을 하죠.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데, 요 통치행위는 어떻게 돼요? 권력분립에 있어서, 그죠? 권력분립과, 요거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입법, 행정, 사법 적용. 입법, 행정, 사법 적용과는 보통의 국가적인 것과는 전혀 구별되는 뭐다? 국가 최고기관이 고도의 정치적이다. 그죠? 입법, 보통의 입법, 행정, 사법. 특히 보통의 행정 적용과 구별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 통치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독일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독일에서는 이거 갖다가 제4의 국가적용,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해요. 어디서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제4의 국가적용, 제1의 국가적용, 제2의 국가적용, 제3의 국가적용 요구하는 전혀 성질이 다른 제4의 국가작용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논의 전제 봐보세요. 논의 전제.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자, 우리 행정기관이 국회가 지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활동을 한다. 즉, 법치의 행정이 원리인데, 이 행정이 입법인 법률에 위반돼서 행정활동을 해요. 자, 위법한 행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죠? 위법한 행정활동을 하게 되면, 위법한 행정활동을 하게 되면 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적 이용은요. 자, 이때 이것이 입법에 위반됐을 때는 모든 행정적 이용은 다 대통령이 하는 행정적 이용은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 통치기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 그 논의 전제는 뭐냐면 자, 논의 전제 요 통치 행위를 논하기 위한 논의 전제. 자, 그렇죠? 자, 첫 번째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 실현. 자, 그렇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해야죠. 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하는데 위법한 행정활동을 했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에요. 사법심사 대상,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실현. 다른 말로 법치 행정의 원리 실현. 같은 말이에요. 법치 행정의 원리 실현. 두 번째가, 그죠? 두 번째가, 여기 논의 전제에서 요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것이 위법한 행정활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자, 모든 국가적용, 특히 행정적용은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있어야 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 인정될 때, 이로부터 배제되는, 그렇죠. 이것이 인정되어야만이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행위,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시면 사법심사 대상인데, 이한 가지 여러분들 그 사실은 뒤에서 용어가 다 나와요. 뒤에서 용어가 다 나오는데, 사법심사는 다른 말 뭐예요? 사법심사. 그렇죠? 행정소송을 말해요, 여러분들.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사법심사, 행정소송 같은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건은 행정소송을 하죠. 그러면 이 행정소송 대상, 이 대상이 있어요. 행정소송 대상 사항이 있죠. 행정소송 대상 사항인데요. 보시면 행정소송 사항 열기주의가 있어요. 열기주의. 열기주의가 있고 뭐가 있다? 열기주의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죠? 개괄주의가 있다. 이 개괄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이제 그동안 시험에서 잘 나왔던 건데 행정소송이 대상 사항에서 보시면요. 열기주의는, 자, 봐보세요. 열기주의는, 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사항을 한정합니다. 한정해요. 한정해서 7가지면 7가지, 응? 10가지면 10가지,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 대상사항으로 해서 구제를 해주는 사항을 이렇게 7가지면 7가지, 10가지면 10가지 딱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줘요. 그럼 이게 행정소송법에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게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줘요. 이런 경우는 위정자들이 당연히 행정소송법의 통치행위를 규정할까요, 안 할까요? 응? 고도의 정치행위, 이거 갖다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다 7가지 속에 포함될까요, 시킬까요, 안 할까요? 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 사항이 열기주의 하에서는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개괄주의 봐보세요. 개괄주의. 이것은
이것은 행정소송이 사항을, 행정소송 대상 사항을 한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열어서 인정한다. 그렇죠? 어떤 한정,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위법한 행정작용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상이 이 개괄주의 하에서, 아니,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째서, 요로부터죠. 구제를 안 해주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전부 다 사법심사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를 이때 논할 실익이 있는 거예요. 통치행위 논할 실익이 있다. 논할 실익이 있다. 이때 있는 거예요. 실익이 있다. 그렇죠? 실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이상 이렇게 중요한 내용 다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국의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에서 프랑스 나오죠. 아, 프랑스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바로 국참사원 꽁세 유디테의 판례를 통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한 바가 있어요. 인정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행정소송상이 열기주의를 채택해서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국가에 와서 행정소송상이 개괄주의가 채택됨으로써 드디어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처음에 지금 나와 있어요. 기술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본도 독일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본에서는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 이른바 사천 사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위원 해산 행위, 이른바 전미지 사건의 판결에서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다는 거 다 처음에 나와 있던 거예요. 영국은 그 통치행위를 대권행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봐두시고, 미국도 통치행위라고, 미국은 루더 대 보존 사건에서 처음으로 통치행위를 인정했다는 거 한번 쭉 읽어주시고요. 자, 통치행위 인정 여부가 세 번째 나오죠. 네, 보시면 그렇죠. 학설, 긍정설 나오죠. 또 부정설이 있는데 학설에서 긍정설에 보시면 사법자제설 프랑스 나오죠. 권력분립설, 내재적 한계설, 미국이 있고, 자유재량행위설, 과거 독일, 일본이 기내고, 영국은 대권행위설을 통해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통치행위를 긍정하고 있어요. 지금 각국에서. 독자성설 보시고, 그 다음에 부정설, 여러분들, 양가를 2번 보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통치행위 부정설이 논고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두 번째가 국민의 재판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세 번째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세 번째 밸브 세 개입니다. 오늘날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오늘날 모든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행정작용 전부 다 행정소송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니까 이를 배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가 잘 나와요. 이때 틀린 집은, 자, 오늘날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를 취함으로써 통치행위를 부정하게 된다. 아닙니다. 개괄주의. 통치행위 부정설의 논거는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열기주의하고 개괄주의 바뀌면 틀려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태도, 우리 대법원과 그죠 헌법재판소는 모두 다 인정해요. 통신이 긍정합니다. 예. 근데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태도에서 여러분들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를 긍정, 인정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사건과 관계돼서 헌법재판소는 최초로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중요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됐죠?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헌법 재판소는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됨을 최초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인정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명 금융실명제 사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뒤에 나와요. 네, 이거 기억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예. 인정 범위 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우리 헌법 규정에 봐 보세요. 조문 딱 하나 있죠. 헌법 제64조상 국회의원이 자격 심사 제명은 네,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통치행위로 인정되고 있고요. 기타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하시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중요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예에서 법원 봐보세요. 제가 여기 판례를 해놓고 있는데 법원 판례에서 뭐 겸 선포행위라든지 특히 여러분들 법원에서 남북 양가로 일본의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행위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도 마찬가지죠. 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양가로 2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 송금행위 그 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이 대북 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방금 이번 헌법재판소 다시 한번 요거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사건 금융 실명제에 관한 명령이죠. 요거하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기셔서 양가로 2번 그거 보셔야죠. 이것도 이라크 파병 결정도 통치행위로 맞죠. 사법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헌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통치 행위의 행위 주체 및 판단 주체 행위 주체 봐 보세요. 통치행위 주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죠? 예, 법원 안 돼요. 헌법재판소 안 돼요. 이거 한 가지 더. 법원 안 돼요. 이거 법원 안 되고, 법원도 안 되고, 헌재도 안 돼요. 헌재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되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주체. 그럼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주체는 누구냐? 통치행위 인지 아닌지 판단주체. 이건 통치행위 주체죠. 통치행위 주체를 보셨고요. 응? 주체를 보셨고 여기 보세요. 여기 판단주체 누구냐? 통치행위 인지 아닌지 판단주체는 누구다? 사법부만. 사법부만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보조 내용이 통치행위 한계에서 보실 것은 뭐 헌법 등에 의한 구속, 정치적 법률 분쟁의 문제, 가분행위론 그렇죠? 예, 가분행위론 보시고 자 그다음에 방가로 4번 중요해요. 정치적 통제 별표 3개. 그죠? 예, 정치적 통제 별표 3개. 나머지 방가로 2번도 별표해서 한번 여러분 봐주시고. 이렇게 하고 금전적 구제의 가부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를 배제하죠.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국가배상 청구권은 법원에서 하거든요. 법원은 그죠? 그러니까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도 손실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국가배상 책임이라든지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배상 청구권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죠. 사법심사, 법원의 심사를 청구 부더니까 당연히 금전적 구제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어서 그 제3절 행정의 분류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이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소양을 위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